하시며 시즌 끝나고 잠깐의 휴식과 친구들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실내에서 스크린 골프도 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여행 갈 때 골프백 가져가고 친구들을 만나면 하고 연습과 운동을 다시 들어갔죠. 조금 운동을 좀 중점 많이 두고 있고 연습도 하고 근데 모든 포커스는 다 운동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점수 매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상반기도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서 물론 우승은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찬스가 많은데 못 잡아가지고 그게 좀 제일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데이트 스윙보다는 에이밍을 신경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목표물 설정. 목표물 설정에 따라서 스윙이 달라져서 저는 좀 에이밍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스윙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, 샷 때. 매년 우승을, 1승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올해는 2승. 네, 2승이 목표로. 우선 메이저 대회는 한 번씩은 다 우승을 하고 싶고 프레임처럼 네, 박세호 프레임처럼 한국 골프의 레전드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니까 제 후배들한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뛰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. 안 아프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. 작년에도 많은 응원 덕분에 제가 또 계속 매년 이렇게 우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응원 해주시면 제 목표인 2승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 김효준은 요넥스 골프와 함께합니다.